그럼 이모님 콩나물라면 하나랑요. 왕나볶이 하나랑 팔뚝김밥 하나랑요. 먹고 싶었던 거 다 그래. 먹어.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어 우리. 응. 우리 세영이 안에 양이 일단 어떤지 모르겠어. 나 좋아해. 많아요? 팔뚝은 여기 팔뚝보다 더 작다. 아 그럼 하늘이 안 들어가겠는데? 에이 설마. 에이 이모님 농담도. 성북 경찰서 형사가 간혹에 형사가 지어주는 팔뚝을. 아 팔뚝만 하다고? 일단 그러면 라면이랑 그 라볶이를 그 세 개만 시켜보자. 왕나볶이랑 팔뚝김밥 이렇게 세 개만 먼저 시키겠습니다. 네. 이렇게. 왕나볶이에 잡채 사리를 추가. 잡채, 잡채, 잡채. 저 잡채 추가. 네. 추가. 네. 오케이 콜. 네. 입. 아싸. 아, 콩나물 라면은 너는 살짝 끓여드릴까? 끓여드릴까? 꼬들꼬들하다. 꼬들꼬들 살짝. 이게 난 이런 게 좋아. 꼬들꼬들. 나도 옛날에 마포에 친한 분식점이 있어.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라면 꼬들꼬들이지? 계란 풀고 막 이래. 아 계란 반수 뭐 딱 알아. 이미 넌 그런 걸 모르지. 학교만 댕겼어.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막 모여서 뭐 어디 가고 미팅 뭐 이런 것도 못했겠네? 미팅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. 왜? 왜냐면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미 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야, 너 스무 살 때 뭐 그런 생각을 해. 뭔 소리야. 재미지 그거는. 재미. 근데 좀 아쉽긴 했어요.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못해가지고. 그래 같이 어울려서 뭐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. 배고프다. 우리 지금 공복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, 촬영하는 거. 예. 아, 저 너무 안 먹었대. 우리 너무 안 먹었어. 백반 하나 먹고 지금. 근데 궁금하다, 팔뚝도 진짜 궁금해. 얘 팔뚝이면 뭐 기본. 에이. 뭐 요 정도면 뭐 기본. 야, 이거는 그냥 원조김밥. 원조김밥. 요 정도면 그냥. 원조보다도 좀 작아 보이는데. 여기 정도 돼, 내 팔뚝이. 아, 여긴 너무 그렇지. 여기 정도 하면 이제. 왔다. 벌써 왔다. 아, 금방 온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해치우자. 하나, 둘, 셋. 헤이. 헤이. 야 오늘 진짜 공부 길었다. 그지 좋다.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고등학교 때부터 분식점밖에 안 갔거든. 스포츠도 좋아해. 스포츠도 좋아해. 국물을 따로 끓이나 봐. 야 라면 왜 이렇게 맛있냐. 그냥 국물을 따로 끓이나 봐. 분식집은. 그지 집에서 끓이면 왜 입맛이 안 나지? 너무 맛있어. 완전 빨라. 나왔다. 해물찜처럼 나. 너무 맛있겠다, 이거. 아, 잡채를 이거. 아,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. 옛날에 부산에서 서면이랑 남편하고 가면 그래. 잡채를 이만큼 해놓고 잡채를 주고 떡볶이 국물을 올려주는 집이 있었어. 난 너무 좋아하거든, 그지? 어머. 진짜 잡채네? 그 잡채야. 그냥 당면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열 잡채. 와, 이거 진짜 부산에서 내가 이거. 와, 학창시절에 진짜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, 이거. 아,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. 응? 이거를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. 잡채를 말도 안 되게 국물 찍어 먹어 봐. 내가 고등학교 때 땡땡이 주고 맨날 먹으러 가던 거야. 너무 좋아. 아, 밑에 그냥 당면도 있어. 국물 쫙 먹은 당면. 아, 이게 잡채랑 또 다른 건가? 따로 먹어야 돼, 속을. 학교 다닐 때 왜 안 온 거야? 왜 못 온 거야? 억울하게. 그러게. 친구들은 이 맛을 다 보면서 다녔을 거 아니야.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.
목인데요, 이거는 팔뚝이 아니라? 목인데요, 이거는 팔뚝이 아니라? 앞접시에다 국물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 먹으면 맛있어요. 아, 이거는 한 입에 먹을 수가 없네. 너 팔뚝 줘봐. 야, 얘 팔뚝 두 배야. 야, 이건 그냥 종아리 정도 이 참치와 치즈를, 오. 야, 치즈가 지금 몇 장 들어간 거야? 아, 이거 모듬인가 봐. 이쪽 참치 봐. 저 참치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먹지? 나 엄두가 안 나는데. 좀 하나에 한 공기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. 밥이 내가 봤을 때는 네 공기 들어가고. 어, 이 두께 봐. 지금 엄두가 나서 이걸 지금 못 먹겠냐. 손을 못 대겠는데. 아,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하셨을까. 그러면 스타트를 일단 도전해보고. 저는 하나 먹고 다른 거 못 먹어. 자, 모둠 한번 가볼게요. 야, 상상을 좀 나 정말. 한 개씩 들어봐, 손에. 얘 또 먹는 맛이 있지. 같이 먹어요. 여기 너무 많은데. 자, 아, 컵에. 방 연기. 방 연기. 어차피 한 번에 다 막 못 봐. 나 미안한데 밥만 먹었어, 지금. 밥만. 안에 속을 못 먹었어. 야, 세영아, 뭐하니? 야, 이거는 진짜 밥 한 개씩 먹는 거야. 아, 너무 기분 나빠. 오이 두 개 들어갔어, 지금. 너무 맛있다. 3분의 1 먹은 것 같아. 너무 맛있어, 김치. 와. 야, 국물에 먹어.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났나? 하나만 먹어. 팔뚝김 하나 싸가면 삽을 먹겠는데. 다섯 명이서 하시는 분도 있다. 학생들한테 진짜 좋겠다. 그치? 선생님 다음 거 가나요? 우와. 우와. 참치. 선생님 참치 쪽 가나요? 저 세영이 위시리스트입니다. 아유, 얼마나 먹고 보고 싶었어요. 그랬죠. 우와. 세영아, 좋아? 네. 와, 진짜 이런 즉석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. 언니들도 이거를 어렸을 때 이런 떡볶이, 라볶이 이런 걸 드시고 그러셨어요? 야, 장난치냐고. 그 학교 앞에는 그럼. 늘 있잖아. 그 학교를 대표하는 또 이런 부식집이 있어. 학교 앞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? 너는 피카츄 튀김 뭐 이런 거, 돈가스 이런 거 먹지 않았니?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. 콜밥 이런 거랑. 어우,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어. 우리 세대는 피카츄는 아니야. 옛날에 나 때는, 나 중학교 때 이럴 때는 경양식집이 있었어. 알지. 그때 돈가스는 스프 주는지? 지금의 정말 스테이크처럼 먹는 그런 느낌. 그러니까
돈가스가 그런 개념이었어. 스테이크 개념. 나 기억나. 그때 가격도 기억나. 돈가스가 3,500원이고 그래, 그래. 그때 짜장면이 1,500원하고 막 이럴 때니까. 바나나 한 대가 2,000원. 한 개가. 맞아. 엄청 비싸다. 그래서 뭐 리어카에. 리어카에 그 과일 아저씨가 한 송이도 아니야. 두 한 개. 송이씩 안 팔지. 한 개 이렇게 해서 쫙 팔면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근데 너무 비쌌어 그게 하나에. 진짜 쫄르고 쫄라가지고 하나 사줬어. 소풍 가는 날. 그럼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? 바나나 있잖아. 소원교도 막 2,600원 하고 그러던데. 그 동네 그 바나나 전해집에 딱 갔는데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어? 먹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너무 부러웠는데. 그래서.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추억 얘기를 하러 왔는데 몇 년 전 추억을 도대체 제 추억 저 7년 전 새내기새 형이 추억을 얘기하러 왔는데 많이 갔네. 제가 태어나기 전 20년? 30년? 그 7년 전엔 어땠니? 이미 네온사인이 화려했어요. 한강도 아니, 다 조성이 됐고 시민공원이랑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지. 야 너무 배부르다. 아니, 세희가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더 즐겼네? 근데 아직 지금 코스가 남아있는 거잖아. 좀 남아있는데 그럼 그 다음 뭐야? 다음 스케줄은 뭐야? 다음 이제 미래 이제 가자, 설계와 집에 가자. 미래 설계와 어떤 회춘. 회춘 프로젝트. 회춘이면 좀 관심이 있는데.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. 뭐하니? 시간을 거슬러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? 뭐 또 등산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지? 아니. 운동하고 그렇게... 이런 거 아니지? 아니. 앉아만 있어도 돼요. 일단은 일어나야 되는데 가서 앉아만 있어도 돼. 그럼 회춘할 수가 있나? 세화, 있어요. 세화 너 진짜 너 이런 사기꾼 캐릭터 아니야. 사기꾼 캐릭터 아니야. 저 사기꾼 아니에요. 아니, 나 마무리로 우리 또 왔다 간다고. 그래 쓰자. 너. 미란, 하트, 쑥. 혜영이 버킷리스트. 조언이 같이 와요. 좋네. 이제 또 어디로 가는 거야? 가벼운 아이 쇼핑? 그래 학교 앞에 이렇게 그래. 약간 아이 쇼핑 이런 거 좋지. 근데 좀 저렴하면서 그래 맞아. 젊은 사람들의 그 인사템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요즘 유행하는 거. 세영이가 처음으로 젊은이들 뭐 하는 거에 데리고 온 거. 모자! 나 모자 완전 좋아하는데. 와, 야 이런 거 그래 구경하자 이런 거. 야 이런 거 요즘에 유행 아니야? 야 근데 왜 이렇게 싸? 그러게. 7,900원이야? 역시 학교 앞이라. 와 씨 밍크! 이거 봐! 밍크? 야 밍크! 어 진짜 밍크 같다. 이것도 자석이에요? 이거는 자석이 아니고 묶는 거야? 아 묶는 거. 야 호랑, 예쁘다. 어 이것도 느낌이 달라. 아 이것도 예쁘다. 아 깜짝이야.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. 그치? 야 미라라 어? 나 냉장에 봐봐. 어. 미라라 나 밍크 하나 샀어. 어때? 밍크 같아? 밍크 같아? 비슷하다. 야 이거 봐. 거울 봐봐. 야 언니가 하면 진짜야. 누가 봐도 명품이지. 그러니까. 언니가 누가 봐도 명품이지. 어 저거 유행하는 거다. 토끼기. 토끼기? 어 다른 동물도 있네. 어 이거 그거다. 야 이게 인사팀 팀이야. 아, 야 이거 인사팀이야 이거. 이거. 이거 코끼리예요? 어 얘 귀가 잘 안 쓰는데. 언니 움직여. 어. 뭐예요 이거? 이거 어, 인사팀. 어 야 얘는 되게 힘들어. 이거 인사팀 어떻게? 어 넌 잘 좀 세게 눌러야 되지. 왼기 올려, 오른기 올려, 어? 오른기 올리지 말고 왼기 올려, 왼기 올려, 왼기 올려, 오른기 올려. 우와. 이것이 인사템이다. 너무 신기해. 요즘 세상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? 요즘 처음 보는 거 다 네, 처음 봐요. 아니, 귀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처음 봐요. 그것도 하나 사. 그것도 하나 사줄게. 내가 하나 사줄게. 그거 사. 집에 있는 토끼는. 아 우리 너무 귀엽다. 야, 핑크다 핑크. 어머. 힘 줘. 얘는 돼지라 귀가 짧네. 짝짝 올라가. 그거 봐봐. 이거 압력이 되게 훌륭한데. 이게 운동이야 운동.
손가락 하자니까. 야 이거 어때? 귀, 어, 나 잘 안 들려. 수가, 어, 어, 잘 안 들려. 괜찮, 어때? 미안하. 어. 지금 갈 거야. 어? 저 가서 뭐 먹을 거야. 콜라 물 라면. 콜라 물 먹나고? 콜라 물 라면. 코나문 닦아. 어, 되게 깐마가 좋은구나. 어, 아니, 아니, 그게 잘 희미하게 들려, 희미하게. 어, 나 모자, 모자. 모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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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. 귀여운 거 있단 말이야. 자, 그러면, 자, 여러분. 여러분, 이 집에서 딱 두 가지씩만 고르세요. 두 가지 아이템이요? 딱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. 더 이상은 안 돼요. 나는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두 개만 고를 수가 있어요. 두 개예요 여러분. 아 이런데 아 힘든데. 그렇다면 가격 제한은 없죠? 그냥 가격 제한 없이 두 개. 여기 가장 비싼 게 얼마죠? 가격 제한 없이 딱 두 개씩만 고르세요. 이게 나요? 아, 이제 가장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흰색 그러면. 수가 난 다 골랐는데. 벌써요? 아 그럼. 빨리 골랐네. 어 그럼 골라주셨어. 예쁘다. 쇼핑은 빠르게. 남들보다 다르. 아,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? 남들과는 어. 다르게. 냉장고 귀걸이 한번 봐봐. 이거 은침인데. 야, 이거 그래? 어때요? 너무 귀여워. 그럼 딱 하나씩만 추가하자. 얘네? 그래, 알았어. 야, 보너스로 귀걸이 하나씩 해줄게. 그래, 자, 그래. 귀걸이 하나 해. 우와, 이거는 야 여러 개. 이런 걸로 걸어. 이런 거 하나 하면 되지. 가자, 가자. 잠깐만, 잠깐만. 아유, 자, 수가. 이리 와. 수기 언니! 야, 야 너무 가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에이씨! 야, 너 이렇게 많이 갖고 올 게 어딨어? 야, 야 다섯 개 하면 너무 하잖아. 빨리 저 골라. 이렇게 세 개예요. 자, 저 세 개. 네? 이렇게 세 개. 세 개. 너 몇 개? 야, 너 지금 하나, 둘, 서희, 너희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아니야, 이거 빼고요. 세 개. 다섯 개야, 그래도. 이거는? 그러니까 얘 빼고요. 이거 빼. 그러니까 이거 빼. 목도리 해. 빼. 아니 목도리 빼. 아니 다 계산해. 오늘 네 날이니까 목도리 다 계산해 주세요. 아니, 그래. 그래. 목도리를 뺄게요. 왜 해? 이 저는 인싸템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 해. 내가 계산해 줄게. 이것도 주세요. 이것도. 언니. 우리 세영이 이런 거 처음 사봐서 그래요. 우리 세영이가. 근데 처음 먹었대요. 14만 4,100원. 예? 14만 4,100원. 여기다. 근데 이게 왜 14만 원이야? 수가 계산해 주세요. 계산해 주세요. 아니, 일시불로 해주세요. 시원하게. 아 쇼핑 잘했다. 아, 시계 이쪽 라인은 보지도 못했네. 잘 쓸게 수가. 잘 쓰겠습니다. 아니 여기 있는 거 싹 털어왔어. 아, 목도리 하나 못 산 게 아쉽네. 어 이제 어디로 가? 나 귀가 야 왜 귀가 너무 화려하지 않니? 어 언니 몇 개란 거예요? 인싸템 다 했지? 인싸템. 인싸템.